안녕하세요. 빅나무튜브의 빅나무입니다. 오늘도 또 제가 오래간만에 또 호수공원에 나와서 뭐 제가 시니어가 된 이후로 여기가 유일한 저의 휴식처입니다. 이곳에 오면은 아무래도 오기 전까지 복잡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은 또 섭섭한 게 많아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뭐 이런 거 저런 거또 섭섭해하다 또 이게 스스로 달래다 이제 이러면서 운전하고 이 호수공원에 딱 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. 조금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차분해지고 또뭐 주위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이 사람 저 사람 구경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.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럿이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. 혼자선 살 수가 없잖아요. 또둘 이상 모여서 사는 게 커뮤니티고 또 그거를 우리가 소위 공동사회라고 하죠.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답답한 마음을 집에서 이제 달래다가 오늘 뭐 덥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. 나와서 또 여러분께 또 제가 한 목소리 전해드리는데 제가 그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. 아마 제 목소리가 조금 너무 탁해 보이고 아마 허스키해 보이고 그럴 거예요. 어떤 분은 아마 듣기에 조금 편안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라고 믿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후부터 목소리가 변했습니다.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제가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그냥 목소리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한 후에 목소리가 좀확 달라지는군요.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편치도 않고 또제 방송을 들으시는 또 독자분들이 또 편치 않으리라 또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나 양해를 구합니다. 제가 이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변했네요. 모든 게 변합니다. 나이가 먹으니까. 이제 오늘은 제가 좀그 시니어의 그 한탄이라고 할까? 푸념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. 이제 여태까지 만난 이제 쓴소리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또 환영도 못 받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떡합니까? 저는 원래가 그 달콤한 소리에 제가 익숙지 못해서 이렇게 그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달콤한 소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위축이 되어 도려 말이 잘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 한분한 분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또 그렇다고 제가 우리 한국 동포들을 향해서만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쓴소리 하는 거는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참 힘들게 돌아가잖아요. 많은 이런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각국의 국민들도 불안하잖아요. 근데 꼭 그렇게 불안해야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? 결국은 말하자면 각 나라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또 생각에 좀 부족으로 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아마 이온 세계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가 아마 조금 불평불만 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
근데 저 평범한 하나의 소시민, 하나의 정말 나이 먹은 시니어가 아무리 이렇게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러나 제가 요 전편에 아마 그 방송 중에 제가 한 말인데, 세상의 모든 쓴소리든 무슨 어떤 참 기분 안 좋은 소리든 나쁜 것들, 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딴게 없습니다. 자꾸 우리가 그 쉬운 예를 들면은 정말 꾸정물에 그 꾸정물을 버리지 않고 이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. 버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뭔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 의해서 이 세상이 그냥 막 소용돌이 속에 몰아치는 것이 버리는 것인데, 말하자면 국민을 다 버리고 뭐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평화와 모든 안전을 다 버린다는 것이 버린다는 건데,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하는 거는 결국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맑은 물, 그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맑은 물을 부어주어야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그 물이 맑은 물로 변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. 맑은 물을 붓겠다, 맑은 물을 붓는 것이다.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, 또 저도 될수 있으면은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. 하고 싶지 않은데,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차피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,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또 모든 것이 주목이 되다 보니까, 저도 또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제가 이름 없는 어떤 이 소시민이, 또 나이 먹은 한 시니어가 이렇게 이제 독백하듯이 내뱉는 것, 여러분,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은 누구의 말도 다 들어야 돼요. 어린애 말도 들어야 되고, 또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, 또 뭔가 정말 모든 것이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. 우리가 어떻게 성한 사람들, 그냥 이런 나라에서 무슨 뭐 정치를 한다거나 뭐 어디 리더를 한다거나 뭔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소위 박사다, 뭐 무슨 뭐 목사다, 뭐 여러 가지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리 판치는 세상에 그 사람들의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? 이게 평범한 소시민의 그 말이 어쩌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체감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, 사실 그런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말이,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차피 권력과 상관된 그런 말이 나올 것이고, 그러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와 부를 가진 자 숫자를 따지고 보면은 어디가 많겠습니까? 숫자가. 결국은 평범한 소시민들, 평범한 이런 국민들,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?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. 우리가 어떤 뭐 권력을 잡고 부를 누리고 뭔가 특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소시민들, 이름 없는 자들, 소위 말하자면 정말 그 생활이 어려운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모임에 그 민들레를 많이 비유하잖아요. 민들레, 뭐 보잘것없는 장 들판에 그냥 널브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민들레입니다. 그러니까 그 민들레가,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민들레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, 볼품이 없는 건 아니죠. 뭐 노랗고 그러니까 이쁘죠. 그러나 다만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민들레가 어떤 이런 버림을 받는데, 그러나 그 민들레가 나중에 내뱉는 그 민들레씨는 뭐 휘날리고 휘날리고 휘날리면서 어느 곳에 흩어져서 꽃을 피워줍니다. 그러니까 민들레 꽃이 우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.
너무 흔하다 보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것뿐입니다. 그러나 그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,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보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란 색깔을 발휘하는 그 예쁜 모습, 그건 우리가 필요해요. 그리고 또 민들레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해서 또 그 민들레 그 잎으로 나무 그 뭐 뿌리나 잎으로 우리가 나물을 해서 먹잖아요. 여러 가지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또한 민들레예요. 다만 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대접을 받는 거죠. 바로 그게 바로 소시민이에요. 소시민들이 너무 소시민의 숫자가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귀중함을 모르는 겁니다. 이런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어떤 리더들이. 그러나 그 민들레 꽃이 없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제가 과학적으로 그거는 내가 그 설치를 못 해봤는데, 민들레가 이런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많은 그런 어떤 베네핏, 이익이 있을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. 저는 민들레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약간 씁쓸한 그 민들레 맛. 그 민들레 맛이 민들레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혜택을 줍니다. 민들레는 분명히. 한번 찾아보십시오. 민들레가 주는 어떤 그 베네핏이 얼마나 큰가를.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고 흔하니까 귀중함을 모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,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성분, 이런 걸 우리 모르는 겁니다. 또 먹지도 않죠. 예를 들면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들, 뭐 웬만한 사람들은 먹지도 않죠. 그러나 서민들은 잘 먹습니다, 그거를. 그래서나마 또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 몸속에 그냥 그 뉴트리션 바란스, 그 영양 균형도 맞춰주고 우리 무슨 혈액이라든가 어떤 심장에 도움도 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, 의학적으로. 제가 특별히 찾아보진 않은 게 지금 후회가 되는데요. 지금 여러분, 저는 민들레가 소재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방송할 줄 몰랐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주위에 뭐 지금은 민들레 꽃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 민들레가 이제 졌고 지금 그 잎사귀들이 많이 있습니다. 민들레 잎사귀들이. 그러면 저는 솔직한 말로 그 민들레 잎사귀 이렇게 좀 따다가 나물 해 먹고 싶어요. 그것이 민들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. 우리 주위에 있는 보기 좋은 사람들, 뭐 여유 있는 사람들, 권력을 가진 사람들, 뭔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많은 소시민들 돌아보십시오. 그들이 주는 베네핏이 그 사람들이 지금 먼저 말하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는 베네핏보다 주위에 있는 소시민, 민들레 같은 이런 소시민들이 주는 베네핏이 더 클 겁니다. 분명히. 저는 다짐해요. 확신해요. 제가.